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오늘은 사과나무 보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식이라 하면 사과나무가 있던 자리에 뭐 동해를 입었던지 아니면 뭐 피해를 입어서 죽은 나무를 캐내고 다시 심는 걸 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동해를 입어서 사과나무가 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캐내고 오늘 사과나무 보식하는 영상 간단하게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바로 오늘 보식할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를 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좀 담가 두었다 심는 게 뿌리 활착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뿌리가 물을 좀 흡수할 수 있게 미리 담가 두는 게 좋습니다. 사과나무를 보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기존에 이렇게 있던 사과나무 뿌리를 케어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덩이를 파둡니다. 사과나무를 심을 곳을 이렇게 구덩이를 팠으면 먼저 여기를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여기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사과나무 보식할 때 이렇게 이제 바닥을 팽팽하게 하고 사과나무 놓은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잘 펼쳐줘야 돼요. 이렇게 사람도 잘때 양팔을 쫙 사지를 펴고 잠을 펴나듯이 뿌리를 잘 펼쳐줘야 됩니다. 뭉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또 가을농원만의 특별한 또 비법? 비법은 아니고 하여튼 이거 바이오차에 바이오차라고 이게 숯가루인데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흙으로 살살 덮어줍니다. 지금 나무를 심을 때 여기가 접목 부위인데 여기 노출을 몇 센치나 시킬까요? 20cm 합니다. 한 뼘. 네. 남자선 한뼘 20cm. 그러면 씹어놓고 물 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한 5cm가 밑으로 정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지금은 20cm인데 나중에 한요 정도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cm 노출해놔야 맞습니다. 가라앉을 거 감안해서 네. 20cm. 흙을 덮어주고 여비에를 절대로 장하시는 발로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잘라집니다. 장화는 허기를 밟으라고 신는 장화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향기로운 흙한 줌의 소중함을 느끼며 온몸으로 사과나무를 심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과나무 심는 법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뿌리를 밟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구덩이를 좀 팽팽하게 해주고 또 접목 부위를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는 요런 몇 가지 주의사항만 하면 사과나무 심는 것 쉽지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